지난 2월 초 이 휠체어의 주인이었던 한 남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매일 고인의 사진 앞에서 채 못다한 인사를 하는 아내 김남숙 씨. 사실 두 분은 부부의 연을 맺고 20년을 살다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을 소식도 모른 채 지내다 어느 추운 겨울 다시 만났다는데요. 남편의 그 모습은 처음 만났을 때 모습하고 180도로 달랐죠. 이불을 10개를 뒤집어 쓰고 거지도 그런 거지왕이 없었어. 정말 그 저 공원 바로 그 옆에 이 우리 동네 그 옆에 저거 살던 그 공원 주변에서 아마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가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행여병자가 된 남편을 홀로 둘 수 없었던 김남숙 씨. 온갖 질병에 치매까지 온 남편을 보살피며 쭉 함께 살았습니다. 그날 돌아가신 날 2월 4일 날 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5시인가 6시쯤 됐더니 갑자기 유언이었나 봐요. 행복하게 잘 살아 이러더라고. 그래서 똥 싸는 남편이라도 있어야 나는 행복한 거야. 그게 행복이야. 그러면 뭐 누구하고 행복하게 살라는 거야? 또 치매가 또 왔네. 저는 그렇게 들었죠. 그랬는데 그게 유언이었어요. 조만간 나도 당신 옆에 옆으로 그쪽으로 이사 갈 것 같아. 그래 당신을 자주 만날 수 있으니까. 아픈 남편을 돌보고 임종까지 지켰지만 사실혼이었기 때문에 당장 장례를 치를 수 없던 아내. 형제들에게 부고가 전해지고 그 가족들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26일이 흘렀습니다. 내가 가슴이 아프고 찢어지는데 하루 3시간씩 5시간씩 울어요. 영정 사진 앞에서. 그런데 그 추운 거를 거기서 20일 동안 있었고 형제들 찾아준다고. 아유 이러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아파요 마음이. 그제야 김남숙 씨는 장례 주관자 신청을 할 수 있었고 사망 후 한 달여 만에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내가 부인이고 미망이고 배우자인데 이 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형제를 찾아준다고 그 불쌍한 게 이야기 내가 이 얼마나 차갑겠어요. 어? 20일 동안 안치돼갖고 이 사람이 돌아가신 분은 3일 만에 빨리 화장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남편이 떠난 후 집 앞 나무에는 까치집이 생겼습니다. 까치 소리 안 나요? 나죠. 낙골당이 한번 나죠. 그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보고 싶다고 그립다고. 까치가 그렇게 남편이 그렇게 막 대신 까치한테 전해가 그 말을 까치가 해주는 것 같아요. 남편의 장례를 치른 지 이제 일주일. 슬픔은 끝이 없습니다. 생전에 대퇴골 수술의 후유증으로 한여름에도 한기를 느꼈던 남편. 그런 남편을 추운 안치실에 오래도록 방치해야 했던 사실은 깊은 한으로 남았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우리 남편은 평소에 좋아했던 거죠, 집에. 법으로는 남이었지만 가장 오랜 시간 남편의 가족이었던 김남숙 씨. 비록 한 달이나 걸렸지만 남편의 장례를 손수 치른 김남숙 씨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경우이기도 합니다. 어머, 있어도 떠나가지고 너무 있어도 너무
또 보고 싶고 또 만나자고 또 만나자고. 이름만 가족이었던 이들에게 내 생의 마지막 정리를 맡기는 것이 정말 옳은 걸까요? 지금 의료법과 장사법도 충돌하고 있어요. 이런 법적인 부분들이 고쳐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에서 이제 시민들의 인식 변화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가족의 사전적인 정의는 혼인이나 아니면 혈연으로 이루어진 그 집단이잖아요. 구성원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는 좀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여러 프로그램 중에서도 인기가 좋은 체조 수업인데요. 그중 존재감 돋보이는 이 커플. 김봉남. 그리고 권정수 어르신은 이곳 복지관에서도 유명한 커플입니다. 올해로 만난 지 14년째. 두 분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함께 살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거의 형태로 가족이 된 두 분. 조금은 남다른 선택을 한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어르신 어떻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코로나 때문에 잘 지내셨어요? 재난 기부는 하고 있어요. 어디 그럼 어디 봉사 활동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요양원이나 뭐 경로당을 못 하니까 야외에 네네. 나갔어.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또 팀을 이뤄서 같이 다니시고 네. 각자 역할을 하시니까 네. 보기가 너무 좋고 또 두 분이 또 외롭지 않으시잖아요. 같이 다니시니까 의지가 되고 힘이 되시고. 지금 이 두 분은 그야말로 동반자로서 아주 그 모범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뭐. 실제 어떤 데 보면 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을 더 해서 우리가 본을 받아요. 네. 진짜 좋은 사람이었나. 그런데 사실은 인전 인부스 아는 사람이 다 아니까 떳떳하게 하고 그래도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부끄러워요. 네. 사실 여기 건너온 것도 다른 데서 너무 수근수근해서 이를 피신하다 싶어갖고 여기서 자리를 잡아댔지. 네. 부끄러워하거나 뭐 숨길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 예, 예. 다른 어르신들도 저분들처럼 그런 또 새로운 사람들을 또 새로운 배우자나 또 새로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외롭지 않게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또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안 좋게 인식하고 또 본인 스스로도 조금 내 보이기가 부끄러워하는 그런 것들을 또 사회적이나 또 가족들 또 자녀들 이런 것들이 또 잘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발전됐으면 좋겠다. 그 제도적으로나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복지관을 옮겨야 했을 정도로 따갑던 주변의 시선은 이제 부러움으로 바뀐 지 오래입니다. 요즘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일이 잦아졌는데요. 혼자였다면 쓸쓸했을 밥상. 싱거운지 보세요. 함께 살다 보니 삼시세끼도 잘 챙겨 먹게 됐답니다. 어때요, 맛이? 오늘 시랍밥 참 맛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밥심으로 산다고 했던가요? 오늘도 밥심 두둑히 채웁니다. 아버님 혼자 지내실 때보다 건강도 많이 오히려 더 좋아하실 거였어요. 이렇게 어쨌든 같이. 10년 전보다 지금 더 젊어졌어요. 저는 그런 걸 모르는데 이제 복지관에 나가면은 그 친구들이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지금 이분 연세가 84입니다. 근데 진짜 제가 만날 때보다 지금 훨씬 젊어지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내 배우자에 대한 고마움 이런 게 서로 느껴지시겠네요. 느껴요? 응? 고마운 거 느껴요?
누구 사람은 뭐 꼭 그거 표현을 해야 그래 이게 뭐. 경상도사 분들이 이런 거예요. 나이가 많으니까네 좀 무뚝뚝하고 잔정은 없습니다. 근데 그게 타고난 성격이라서 잘 건채지지를 않아요. 그냥 마음속으로 항상 고맙게 여기고 어? 또 서로가 어렵게 이래 만나서 이렇게 잘해줘야 되겠지 이런 생각은 항상 갖고 있는데 그게 꼭 표현 안 해도 하는 행동이 그렇지만 그 못 느껴요 그거를. 배우자와 사별하고 조용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두 분. 급하게 먹는 함께 살자 먼저 손 내민 건 무뚝뚝하다던 권정수 어르신이었습니다. 용기를 내 가지고 이제 정식으로 이제 청혼을 구하고 데이트 신청을 하고 이 시기도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먼저 우리 애들한테 양해를 구했죠. 이렇게 이런 아저씨 계시는데 어떠냐고. 어머니 돈을 주고 사람을 살 수 있으며 정말로 사드리고 싶은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정말 좋으신 분이니까 친구를 하세요. 두 분만 생각하세요. 자 이렇게 돼서 저는 성납을 받았고 또 이제 아저씨도 이제 또 애들한테 말씀을 하시고 혼자라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내한테 박혀 있어갖고 그것을 탈피를 못했죠. 근데 이제 아저씨 만나고부터는 아무래도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좀 힘이 나고 그래서 첫째는 인상도 밝아진 것 같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몇 번 얘기해 어디 가도 기죽지 말고 활개치고 뒤에는 모든 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절대 기죽지 말고 큰 소리 치고 또 뭐 없지만은 그래도 커피도 한 잔 사라고 용기를 막 지금은 그럴 때 비하면은 정말로 물론 본인이 또 뭐 못 취미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옛날에 비해 가지고 완전히 공주님 됐습니다. 굳이 이렇게 혼인신고 안 하신 뭐 특별한 이유는 있었어요? 그럼 굳이 혼인신고를 해야 됩니까? 그 맛으로 마음이죠. 네. 양쪽 자식들도 다 인정하는 사이고 하니까. 그런 등본이나 이런 데는 뭐 세대주랑 동거인 뭐 이런 관계 전혀 없어요. 그런 거 없으시죠? 예, 예. 따로 완전히 따로 돼 있어요. 예, 예. 법적인 관계는 배제하고 동반자로서의 삶만 택한 두 분. 덕분에 자녀들도 덜 무겁게 관계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서가. 네. 출장 갔다 왔어? 아니, 지금 기차. 아, 기차 아니야. 네, 괜찮아. 아, 힘들겠네. 여보세요. 다시 바꿔줄게. 네. 여보세요. 네. 아이고, 비와가지고 어디 다니시기도 힘드시겠어요. 아니, 이제 해줬는데, 이제.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네 식사는요 식사 준비하셔야 되겠어요. 아 이제 여기 집에서 다 밥 먹었어. 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저녁에 운동 우산 쓰고라도 운동 좀 하세요. 그래 고마워. 네 잘 뵙겠습니다. 알았어 잘 들어가. 네. 몸이 아플 때나 그죠? 그럴 때 옆에 사람 있는가고 없는가고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자식들이 생각할 때 아, 부모가 혼자 있다는 거 하고 아, 누군가 같이 계신다고 할 때 자식들 마음이 제일 편안하답니다. 원치 않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지난 14년간 두 분은 서로의 삶 속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이었습니다. 나는 그래요. 좋은 점 60을 볼 때 안 좋은 점도 40%는 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살 때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고 제가 이분을 만날 때는 저 일방적으로 무조건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했습니다. 한 사람을 보냈으니까 한 사람한테라도 정말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만났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또 언짢은 일도 생길 수도 있고 또 좋을 때도 있고 그걸 다 참고 나가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주위에서 그럴 때 만나라 무조건 만나라 그게 장수하는 비결이다 만나라 혼자 집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이야기 친구가 되고 정말 자기가 외로울 때 의지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만나라 그럽니다. 흔히 1인 가구는 청년층이 대다수일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65세 이상의 노인 1인 가구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구의 형태는 변화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여전히 혈연과 혼인, 그리고 입양을 기초로 한 형태를 가족이라 정의하고 있는데요. 법 밖의 가족들을 위한 생활 동반자법의 필요성이 논의되는 이유입니다. 생활 동반자법은 혼인이나 혈연 관계가 아닌 성인 두 명이 실제로 함께 살면서 서로를 돌보겠다고 약속했을 때 그 약속을 국가에 등록하면 국가가 둘이 사는데 필요한 사회복지 혜택이나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또 둘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 뭐 재산상의 문제라든가 폭력의 문제 그런 것들을 합리적이고 또 공평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말하는 거고요. 지금 사실 성인이 가족을 맺는다라는 건 사실 혼인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그걸 넘어서 이제 조금 더 유연하고 좀 더 확대된 방식으로 실제로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는 가족들을 국가가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청년 세대에서는 이미 높은 비율로 생활 동반자법의 도입을 찬성하고 있는데요. 인생의 통과 의례에 더 이상 혼인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1인 가족이나 혹은 또 1인 서류상으로 1인 가족이지만 실제로는 동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제도도 없고 터부시 되면서 이런 사람들이 법적인 권리 밖으로 떨어지게 되고 또 가족을 맺고 싶어도 혼인이란 방식으로만 맺을 수 없는 사람들이 또 외롭게 굉장히 살아가는 사회적인 고독사라던가 뭐 그런 문제들이 커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서울 시립승화원 2층에서는 거의 매일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공영 장례가 열립니다. 이날 고인들은 모두 가족들이 시신을 위임한 무연고 사망자였는데요. 지금부터 김님과 차님의 장례식을 진행하겠습니다. 평생을 외롭게 살다 삶의 마지막 순간마저도 혼자일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외로움 죽음에 가슴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고인이 걸어온 긴 외로움 고인의 마지막 길은 가족 대신 자원봉사자들이 배웅했습니다. 이제 가야만 하는 여행길은 덜 외로웠으면 합니다. 이처럼 법적 가족이 있지만 무연고 사망자가 되는 사례는 꽤 많은데요. 실제로 2019년 무연고 사망자 중 60% 이상이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포기한 경우였습니다. 사실 20-30년 동안 단절되어 있으면 뭐 애틋하고 이런 마음이야 있겠지만은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남인 거잖아요. 20-30년 동안 연락도 없었고 연이 끊겼다 그러면 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도 이제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그래도 가족을 어떻게 버리느냐. 근데 당사자들이 받아들이기에 가족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가족일 수도 있는데. 경제적 어려움이나 아픈 가족사 또는 오랜 단절 등 가족이 시신을 위임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장례를 치르려는 이들이 있는데도 법이 정한 테두리 밖에 있어 무연고 사망자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연고자의 범위가 모호하게 표현된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16년간 함께 산 사실혼 관계의 아내를 또 가족 같은 친구를 무연고자로 보내는 등의 안타까운 일들이 허다합니다. 무연고 사망자분들의 대다수는 인연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충분히 애도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이웃들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다 우리 사회에서 살았던 분들인데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묶이지 않았다 뿐이지 사실은 다 가족이 있는 분들인 거죠. 무연고 사망자분들 같은 경우에 장례에 참여하시는 지인이나 친구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냥 가족으로 같이 가족처럼 지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다행히 작년에 보건복지부 지침이 새로 마련되면서 지인이나 다른 가족이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침이 마련돼서 가능한 부분들이 생기긴 했는데요. 여전히 많이 부족하죠. 일단 법이 바뀐 게 아니라서요. 그 지침대로 진행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법과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의료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장사법이라든지 그 기존의 법들과 가족의 형태와 의미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데 여전히 장사법은 물론이고 이런 가족관계에 관한 법률들은 전부 전통적인 그 정상 가족의 그 범위에서 모든 법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지금 현 제도적인 상황으로는요.